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조금만 복습을 좀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들이 서로 간의 독립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V라는 건 벡터고, C는 이제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들에다가 우리가 스칼라를 곱해서 더하는. 그래서 이게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듭니다. 근데 이 아무렇게나 만든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결과가 제로 벡터가 되도록 만들자.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 이 C라고 하는 이 스칼라 값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조리 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벡터들을 합성해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만들어서 0벡터가 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C1, C2, Cn이라는 이 계수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오로지 모든 계수가 0일 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벡터 V1, V2, Vn이라는 벡터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인데, 결국은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이 V1부터 Vn까지 아무 벡터나 하나를 잡아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머지 벡터로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건 결국 이런 말과 똑같다. 그러니까 정의는, 수학적인 정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의미하는 건 뭐냐? 다른 벡터들, 나머지 벡터들을 가지고 특정한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리니어리 콤비네이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벡터들의 모임을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개의 벡터를 어떠한 식으로든지 조합을 해서 이렇게 0벡터가 되게 만들어내는 어떤 C1, C2, C3 아무거나 계수를 찾더라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벡터들끼리는 우리가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이제 같은 3차원 공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3차원 공간의 벡터인데, 이 3차원 공간의 벡터를 예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다양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스팬이라는 말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벡터들이, 그러니까 벡터들의 집합이
적절하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벡터 집합, 이 벡터들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스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벡터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게 어떤 벡터들을 가지고 벡터 공간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내는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 일종의 스팬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스팬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벡터 공간을 다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이제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세 개의 어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이 V1, V2, V3 이 세 개의 벡터는 여전히 아무튼 이 3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완벽하게 스팬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어떠한 벡터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V1, 2, 3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이 벡터들, 걔네들은 유니크하지가 않다.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세 개의 벡터도 마찬가지로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벡터를 갖고도 똑같이 이렇게 스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집합, 요거는 우리가 유니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여기 우리가 V3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시다. V4라고 그래서 아까 V3를 이렇게 그냥 넣읍시다. 그러면 V1부터 V4까지 4개의 벡터가 있다. 이 4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똑같이 이 3차원 공간을 다 스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스팬을 한다라는 건 몇 개의 벡터가 있든지 간에 해당되는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어떠한 선형 결합이든지 간에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스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벡터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벡터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뭐 벡터가 인디펜던트하든 인디펜던트하지 않든 그런 벡터들의 조합은 무수히 많죠. 그죠? 또 인디펜던트한 벡터만 갖고 우리가 스팬을 하더라도 인디펜던트한 이 벡터의 조합, 이것도 이렇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V1, 2, 3를 갖고도 스팬할 수 있고, 인디펜던트한 이렇게 V1, 2, 3를 갖고도 우리가 스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집합, 요거는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을 스팬하는 데 있어서 유니크하지 않다. 대신에 어떤 게 유니크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특정한 벡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 벡터들을 조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V1, V2, V3가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그 세 개를 갖고 예를 들어서 111이라는 벡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각각 세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 조합은 딱 한 가지만 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벡터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 그러면 그 특정하게 스팬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내는 벡터들은 딱 한 가지의 조합으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들 한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내요. 아주 유용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신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집합은 또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 우리가 베이시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이시스라는 건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가지고 특정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의 벡터들 또는 벡터들의 집합은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딱 세 개만 돼도 되고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든 디펜던트한 놈이 껴있든 얘네 갖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차피 다 그걸 우리가 이제 스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베이시스는 뭐냐? 베이시스는 일종의 아주 최소한의 개수에 해당하는 벡터들이다.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벡터들 그게 바로 일단 베이시스라고 하는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어떤 벡터의 집합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개수로 그 벡터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스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에 그 벡터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처럼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니멈 넘버 오브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수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 벡터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벡터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스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개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스팬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들 중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두 개도 아니고 3차원 같은 경우는 세 개에 해당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를 스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 그것들이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 그러면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들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지웠지만 이제 베이시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것은 3차원 공간의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디펜던트하고 그래서 서로 베이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우리가 구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잡아도 똑같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것이고 또 모든 공간의 좌표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베이시스다. 그래서 베이시스도 보면 유니크하지가 않다.
되게 이제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벡터든지 간에 유니크한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근데 그 유니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집합은 그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벡터 스페이스를 설계하겠다? 최소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 벡터의 집합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고르는 게 제일 좋으냐? 베이시스 벡터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하는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으냐?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형태의 베이시스 벡터는 유니크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나마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서로 수직한 겁니다.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그 벡터들의 내적이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구조의 벡터들이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구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 책이 3.4절이나 3.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르소고날이라는 그 수직이라는 얘기를 아직은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 번 더 보면 그럼 베이시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벡터든지 간에 우리가 이 벡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C1, C2, CN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이시스 벡터는 칼럼 벡터니까 칼럼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1, C2, CN이라는 값들은 일종의 스칼라 값이니까 그걸 마치 하나의 벡터의 엘리먼트처럼 이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벡터가 새롭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임의의 벡터 B라고 그러면 이게 벡터 B. 바로 AX는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이고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C1, C2, CN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얻고자 하는 X라는 그 B라는 벡터가 있으니까 이 벡터를 만들고 싶은 C1, C2, CN이라는 조합을 구하고 싶다?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가우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2.2절에서. 그래서 이게 뭐 스퀘어 매트릭스면 인버스 구하면 되는 거, 인버스 구해서 이 X의 벡터를 구하면 이 개수들 나오는 거고.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은 조합들이 있다고 치면 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미지수 C1, C2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서로 수직이라는 이렇게 내적을 해서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인데 베이시스 벡터들끼리 서로 다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렇게 특정한 K번째를 이렇게 내적을 취해주면 다 0이 되고 K번째 개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K번째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정할 수 있죠. 그죠? 지금은 행렬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저 의미를
깊이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행렬 A는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개수들의 조합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입력이 이제 어떤 데이터 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입력이라고 하는 데이터 X가 뭐 여러 가지 값들을 갖고 있는 벡터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새로운 출력과 Y가 나오거나 아, 뭐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A 곱하기 X는 B인데 단순히 이걸 우리가 선형방정식을 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A는 어떤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든 조합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로부터 새로운 벡터 B라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라는 거 우리가 입력어를 넣는 거니까 어떤 신호인지 알 수 있는 거고 출력은 우리가 원하는 신호니까 만들어내고 싶은 원하는 신호니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면 X라는 신호, 입력 신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신호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이어드 시그널에 해당하는 B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A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 A라는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V1, V2, VN 이런 칼럼 벡터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A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마치 이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오르소거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벡터들의 조합을 만들게 되면 그 조합에 의해서 즉 AX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B라는 신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런 시스템 이퀘이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A라는 시스템에 리니어리 인디펜던스라든가 수직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집어넣으면 X라는 신호나 B라는 신호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베이시스 벡터들이나 오르소고널리티가 대단히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제어공학하는 사람들의 연구가 바로 이제 저런 A라는 행렬 시스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런 세 가지 용어고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이 베이시스랑 관련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의했던 게 뭐냐면 디멘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 이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은 무엇이냐? 이거는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그 벡터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개수 그게 바로 그 벡터 스페이스의 우리가 디멘전 차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몇 차원이냐? 벡터의 모양은 뭐 3차원, 4차원 모양처럼 길게 늘어질 수 있어도 실제로 그 벡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이제 차원이 얼마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디멘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정의했던 용어가 행렬의 랭크. 어떤 매트릭스 A의 랭크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의 개수. 그러니까 행렬에 있어 칼럼 벡터들이 있는데 그 칼럼 벡터들의 조사해보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가 몇 개인지 그걸 우리가 개수를 세보면 그 행렬의 A의 랭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데 R값이 뭐 1이다, 2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칼럼 벡터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의 개수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행 벡터의 개수, 로우 벡터의 개수나 똑같아요.
칼럼 벡터 중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 몇 개인지 찾아보나, 행 벡터를 가지고 찾아보나, 개수가 똑같습니다. 행렬에 대해서. 그래서 갖고, 또는 심지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어떻게 찾느냐? 행렬 A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해보면 피봇이 나오는 칼럼이 있고 피봇이 나오지 않는 칼럼이 있겠죠. 그죠? 다 뭐 피봇이 쭉 있으면 그것만큼이 다 차원이고, 그래서 피봇의 개수, 그거의 개수가 바로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나 로우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했을 때 나오는 피봇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게 또 랭크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행렬에서 찾아라. 그럼 방법은 그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피봇이 나오는 칼럼은 인디펜던트한 벡터고 피봇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부 다 디펜던트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행벡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피봇이 존재하는 경우는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그 행 전체가 0이 아닌데, 피봇이 발생하지 않는 행은 그 행 전체가 가우스 소거법으로 하면 다 0000이에요. 그러니까 넌제로에 해당하는 벡터에 해당하는 그 줄, 그 행렬의 원래 그 행이 바로 인디펜던트한 로우 벡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한번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자,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 A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한다. 그 네 가지의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칼럼 스페이스. 칼럼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행렬 A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행렬의 칼럼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든다. 그래서 뭐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죠?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널 스페이스는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썼고, 실제로 정확하게는 X라고 하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 벡터라는 집합들이 AX는 0벡터를 만족하는, 요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 그걸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했었다. 근데 이제 잠깐 우리가 행렬 A를 이렇게 M 곱하기 N이라고 하는 형태의 행렬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M이고 열의 개수가 N이니까, 근데 X라는 벡터는 그럼 여기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열 벡터, 칼럼 벡터들의 조합이니까 이 지금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M 차원이죠, 그죠? 여기는 모양이 N 차원이고.
그래서 이 칼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공간에 존재하느냐?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행렬이 m by n이라는 모양을 가지면 m차원 공간에 적어도 서브스페이스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널 스페이스는 반대죠, 그죠? 널 스페이스는 이 열의 개수 n과 곱해져서 x1부터 xn까지 존재해야 되니까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n차원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 공간에서의 서브스페이스일 거다. 그러니까 n차원 모양의 벡터의 모양은 n차원 모양인데 거기에 서브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우리가 벡터 서브스페이스를 얘기했었는데 행렬 A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엔 어떤 게 있느냐? 칼럼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제 열이 아니라 행에 대해서 로우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는 어떻게 쓰냐면 칼럼 스페이스의 모양을 똑같이 쓰는데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에 A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그거의 칼럼 스페이스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로우에 해당하는 게 칼럼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라고 하지만 A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처음에 행이었던 것들이 이제 열로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굳이 요 리니어 콤비네이션 얘기를 쓰면 이거는 행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만드는 모양이다. 이게 이제 로우 스페이스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를 보면 원래 A라는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제 칼럼 벡터가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M by N이라고 하는 행렬이 A 트랜스포즈가 되면 행의 개수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열의 개수가 M이 되고 그러니까 N by M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N 차원에 해당하는 뭔가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그죠? 로우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원래 행렬에 N차원 벡터 모양을 갖는 게 바로 행 벡터니까 로우 스페이스는 N차원 공간의 벡터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A트랜스포즈에 대해서도 똑같이 널 스페이스가 또 있어요. 그죠? 그거 우리가 레프트라는 말을 붙여갖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널 스페이스인데 A의 트랜스포즈에 대한 거고 얘는 우리가 집합기호로 쓰면 Y라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A 트랜스포즈에다가 Y를 곱해서 0벡터가 되도록. 그러니까 행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를 양변을 다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 그러면 이제 Y의 트랜스포즈에 그러니까 이 위치를 다 트랜스포즈하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원래 행렬을 기준으로 이 Y라고 하는 어떤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들은 왼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을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도 이제 똑같이 벡터 공간을 생각하면 어차피 A 트랜스포즈라는 이런 모양의 행렬에 곱하기니까 여기가 Y1부터 YM까지 존재해요. YM. 그래서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M차원 공간이다. 그러니까 M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두 개는 M차원이고 두 개는 N차원 공간이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 게 바로 행렬 A에 대한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서 구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우 스페이스나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그냥 A라는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똑같이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벡터가 존재하는 어떤 기본적인 차원 요거는 서로 다르다. 우리가 요거를 갖고 이제 한번 이그젬플을 봅시다.
아주 가장 간단한 이제 2 곱하기 3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찾는 건데 일단 칼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쓰느냐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인데 지금 벡터는 1, 0밖에 없어요. 그죠? 칼럼 벡터가 다 뭐 0, 0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0 하나밖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멀티플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1, 0라는 벡터의 어떤 실수배 그래서 뭐 칼럼 스페이스를 구하라 그러면 1, 0를 써서는 안 되고 1, 0의 어떤 실수로 이루어진 모든 벡터 한마디로 이건 원점과 1, 0니까 그거의 실수배니까 X축을 지나는 모든 점들 그게 바로 칼럼 스페이스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몇 차원 공간이냐 뭐 일단 2차원 벡터 공간에서 X축에 해당하는 도형 이게 바로 칼럼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굵은 X축에 해당하는 모든 도형 점 좌표들이 바로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를 구성한다. 그러면 널 스페이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널 스페이스를 구하려면 행렬을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row reduced form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피봇이 딱 여기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에 다 00이니까 피봇 베리어블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베리어블은 프리 베리어블이고 우리가 그걸 x1, x2, x3라고 그러면 x2와 X3라는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이 프리 베리어블이고 피봇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위치가 이제 첫 번째죠. 그죠? 그러면 이제 X2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는 두 번째 칼럼이니까 개수들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위치는 1이고 다른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0이고 X3라는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스페셜 솔루션을 구하면 피봇 베리어블 위치가 지금 0이죠. 그 다음에 다른 프리 베리어블은 0이고 자기 자신의 프리 베리어블 위치는 1이고 이렇게 두 개의 스페셜 솔루션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임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벡터 그게 바로 널 스페이스다. 근데 이 녀석은 3차원 공간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다 뭐 지울 뻔했는데 칼럼 스페이스는 지금 M이 2고 N이 3이니까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이렇게 칼럼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XYZ처럼 X1, X2, X3 이렇게 3차원 공간 좌표를 해주게 되면 X2, X3라고 하는 평면, 그죠? 그러니까 이 X2, X3 평면, 이 평면이 바로 널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에 뭐 아무튼 X2, X3, YZ 같은 평면이 바로 널 스페이스예요. 지금 저 이그젠플에서는 그러면 이제 칼럼 스페이스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로 스페이스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해서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들을 구하면 되는데 별거 없죠. 그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인디펜던트한 칼럼 벡터는
첫 번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맙게도 로우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1, 0, 0이라는 기본적인 요와 같은 하나의 벡터의 어떤 멀티플. 근데 여전히 3차원 공간이네요. 그죠? 3차원 공간에서 1, 0, 0을 지나는 모든 점들의 집합입니다. 저거의 멀티플이니까. 뭡니까, 도형이? X축이죠. 그죠? 3차원 공간에서 X축이다. 굳이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XYZ라고 하면 XY 평면이에요. 그래서 또 로우 스페이스랑 칼럼 스페이스가 같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해봅시다.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건데,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y1, y2,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러면 똑같이 가우스 소거법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만큼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가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y2고 y2를 기준으로 해서 요 칼럼에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건 1이고 2차원 벡터니까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모든 벡터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0, 1이라는 이 두 개의 벡터의 하나의 벡터의 2차원 벡터의 멀티플이에요. 이거는 R2.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XY 평면이 있으면 이런 거죠. 그죠? Y축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 해놓고 쭉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비교해 봅시다. 뭘 비교해 보느냐? 디멘전을 비교해 보면 차원을 일단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가 차원 또는 랭크라고 했는데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 이게 1입니다. 널 스페이스, 칼럼 스페이스.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가 하나예요. 근데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이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두 개에서 나오니까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나 나왔으니까 또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2차원 벡터 공간이냐 3차원 벡터 공간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왼쪽에 있는 칼럼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같은 2차원이죠. 그죠? 그 두 개의 디멘전을 더하면 전체 차원 2가 나와요. 항상. 마찬가지로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디멘전이랑 칼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디멘전이랑 또 두 개를 더하면 얘네들 벡터의 모양에 해당하는 이 3차원이라는 이 숫자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N차원이나 M차원이 되더라도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각각 더하면 해당되는 벡터 차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렬 A가 있을, 행렬 A가 있다고 해서 걔네들의 서브스페이스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디멘전을 방금처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봅시다. 같은 2차원에 대해서 왼쪽에 칼럼 스페이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똑같이 있는데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하나로 쭉 그려보면 이 벡터 스페이스, 벡터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그 점까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벡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노란 상태는 다 이런 식의 벡터예요.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다 이런 식의 벡터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죠. 그죠?
수직입니다. 칼럼 스페이스하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입니다. 요 이그젠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널 스페이스하고 로우 스페이스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거는 3차원 공간에서 X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는 요 XY 평면 같은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가 뭐 X축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X축, Y축, Z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YZ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고 X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평면의 임의의 벡터랑 X축에 해당하는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로우 스페이스도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차원의 모양, 디멘전의 모양이 같은 벡터들끼리는 서로 차원도 서로 보완해줄 뿐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수직의 관계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을 구성한다. 이게 바로 행렬 A의 네 가지 서브스페이스들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할 건 뭐냐? 그야말로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칼럼 스페이스하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다 우리가 합집합을 해도 그냥 X축이 나오고 Y축이 나오지 XY 평면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YZ 평면이랑 X축을 합집합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다른 위치의 공간 좌표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부분집합일 뿐이지 전체 3차원 공간을 두 개의 이 서브스페이스가 다 각각 서로 이렇게 딱 분할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되는 차원을 두 개가 서로 보완하도록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적으로 벡터 공간적인 입장에서도 모양이 기하학적인 모양이 서로 간에 수직의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게 바로 네 개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기하학적인 또는 디멘전에 대한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게 어디에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A라는 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칼럼 벡터들의 집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로우 벡터, 행 벡터들에 대한 집합을 알고 있으면 디멘전을 구할 수 있겠죠?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가지고 그럼 디멘전을 알면 반대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집합의 디멘전을 구할 수도 있고 칼럼 스페이스의 모양이 어떻다? 그럼 그거의 수직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의 집합이 어떻다?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 특성으로. 그래서 일단 하나를 정리하면 이 디멘전인데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 요거 이제 항상 이렇게 M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에 대한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를 보통 랭크라고 하니까 R이라고 그러고 이 녀석은 언제나 이렇게 M-R만큼의 개수를 갖는다. 똑같이 로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하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n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때 랭크는 r이고 여기는 n-. 그러니까 디멘전은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그죠? 총 개수만큼. 하지만 서브스페이스가 해당되는 n 차원이나 m 차원 벡터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 행렬 A가 이렇게 N by N이라고 하는 행렬 형태일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 자, 그럼 또 책에 있는 이그젬플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아주 간단한 행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서브스페이스를 한번 구성해봐라.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을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로우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세 배를 곱해서 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피봇에 해당하는 값이 1인데 여기는 피봇의 위치에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가 첫 번째 피봇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첫 번째 칼럼 벡터 1, 3이라는 게 바로 기본이 되는 베이시스 벡터이고 요거의 멀티플 이런 모든 벡터들의 집합 이러면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를 얘기한다. 그럼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리듀스드 폼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어쨌든 피봇 베리어블이고 프리 베리어블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X1, X2라고 그러면 X2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칼럼에 요 값은 부호를 하나를 바꿔주고 자기 자신의 위치는 1을 써주고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에 대한 조건이다. 그래서 X2는 뭐 C1 저는 C 같은 어떤 의미의 멀티플 상수값이 되는 거고 이게 널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A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나머지 또 두 개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피봇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긴 피봇이 0이니까 피봇이 없어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느냐? 피봇에 해당하는 위치에 칼럼 벡터니까 1, 2. 그걸 마치 첫 번째 처음 행렬의 행 벡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 2라는 하나의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멀티플. 그게 바로 로우 스페이스다. 그 다음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기에서 첫 번째 베리어블이 피봇 베리어블이고 두 번째 베리어블이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두 번째 Y2라는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피봇 베리어블 위치는 부호를 바꾸기로 했고 자기 베리어블의 위치,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1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이라는 두 개의 요 성분으로 이루어진 벡터의 멀티플 다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다 2차원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제 칼럼 스페이스하고 저 끝에 있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칼럼 스페이스는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3인 이 1, 3이라는 점을 지나는 모든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칼럼 스페이스다. 근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X좌표가 마이너스 3, Y좌표가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또 모든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그죠? 두 개 어떻게 됩니까? 직선? 수직이죠. 그러니까 저 직선상의 모든 점들이 벡터인데 각각의 서브 스페이스인데 얘네들끼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 수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한 번 더 그냥 봅시다. 이번에는 로우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1과 2죠. 그죠? 그러니까 X좌표 1과 2.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네요. 이렇게 요 점을 지나고 이게 이제 바로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첫 번째. 근데 널 스페이스는 지금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해보면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각각의 이것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1차원, 1차원에서 그 해당되는 벡터의 모양, 2차원 모양을 구성하고 또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얘도 마찬가지 노란 두 개도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각각 1차원씩 돼서 총 2차원의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다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벡터 공간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어쨌든 얘네들을 푸는 다 방법은 전부 다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들이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벡터, A2 뭐 이런 벡터들이 있는데 이게 몇 차원인지는 알 수 없고 일단 이런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를 보여라 아니면 어떤 것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건지를 찾아라. 그럼 이 벡터들이 주어져 있으면 얘네를 칼럼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줘요.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이 뭐 U의 모양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는 이렇게 0이 아닌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거나 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의 행이 있었다. 그러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칼럼에 위치 있는 거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가 이렇게 뭐 한 여덟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칼럼의 위치를, 피봇의 위치를 보고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들이 어떤 벡터들인지 그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다 가우스 소거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들이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럼 완벽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우스 소거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는 이제 예전에 스퀘어 매트릭스랑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랑 관련돼서 인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행렬 A에 대해서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왼쪽에 붙든 오른쪽에 붙든 이렇게 좌우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인버스 매트릭스의 기본 구조죠. 그죠? 근데 꼭 스퀘어만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A가 N by N이고 칼럼의 개수가 더 많은 케이스. 이건 어떻게 되냐면 행렬이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A죠. 그죠? 모양이. 그래서 이런 녀석은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얻어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짧은 쪽이겠죠. 그죠? 이렇게. 더 작은 거니까 n by n. 그러면 얘는 둘 다 인버스라고 썼네.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행렬 A가 있을 때 A의 오른쪽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는 n by n이고 A의 인버스는 구하면 n by m이 되고 그런데 인버스는 n by m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만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right inverse라고 얘기하자. 반대편에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의 결과가 완벽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큰 추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만큼 n by n에 해당하는 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도 0이고 그래서 완벽한 인버스 매트릭스 구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모양일 때는 오로지 오른쪽에만 행렬 A에 인버스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right inver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left inverse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행렬이 이렇게 있고 그 인버스의 모양은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의 대각 이 렉탱귤러한 사각형 모양이 왼쪽에 언제나 가야만 인버스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짧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대신에 더 작은 값, 이번에는 n by m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왼쪽에 붙는다. 그래서 left inverse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트 인버스랑 마찬가지로 left inverse도 왼쪽에 붙으면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붙였다?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완벽한 인버스가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렉탱귤러 하더라도 생각한 것하고는 달리 나름대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특정한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인버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는 right inverse가 될 때 또는 left inverse가 될 때
이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 이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이게 연립 방정식의 시작인데, 이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만약에 우리가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스퀘어 시스템에 대해서 인버스가 존재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하면 양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구하면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니크하게 x를 구할 수 있어요.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 행렬의 모양 때문에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 인버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X는 B인데 A에다가 우리가 안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곱하고 X 요게 A의 인버스는 B.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합은 이 조건에 만족한 이 조합은 사실은 X가 A 인버스 곱하기 X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되도록 이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그래서 저거는 유니크한지 아닌지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렇게 이런 렉탱귤러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립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됐어요? 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결국 이런 형태의 연립 방정식 푸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레프트 인버스를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보다 방정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변수에다가 식이 세 개, 네 개 되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식의 직선이 네 개, 다섯 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가 바로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하고 그랬을 때 유니크하게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버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럼 인버스가 존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가우스 소거법을 쭉 하는 거죠. 그죠? 가우스 소거법 해보면 이 칼럼 개수만큼 꼬박꼬박 차곡차곡 하나씩 피봇이 나올 거다. 자꾸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선형대수는 가장 간단한 뭐 이렇게 2 곱하기 2나 좀 높으면 3 곱하기 3 이그젠플 그거 하나를 가지고 n 곱하기 n으로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